6개월 유예됐다는 일회용급 보증금제. 이게 대체 뭔데? 1분 만에 다 알려드림. 일회용급 보증금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? 깨끗하게 씻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야. 100개의 일회용컵 중 재활용되는 컵은 딱 5개뿐인 거 알아? 컵마다 다르게 박혀있는 브랜드 로고도 문제고, 브랜드마다 각기 다른 컵의 재질 탓에 95%의 컵은 재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. 그러니까 일회용컵 보증제의 핵심 포인트는 브랜드별로 다른 일회용컵의 재질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수거 및 회수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서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. 그런데 여기서 잠깐,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? 절대 절대 아님.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상은 개인 카페가 아닌 전국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야. 그럼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힘들어도 되냐고? 당연히 절대 아니지. 점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건 바로 본사야. 본사가 나서서 점주들에게 부담 없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하는 거지.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한 해에만 무려 23억 개.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면 이 중 18억 개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. 이렇게 중요한 일회용컵 보증금제,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꼭 시행되어야겠지?